안녕하세요. 활짝 충북 교육 소식의 안효선입니다. 충청북도 교육청은 2020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100일을 앞두고 수험생들에게 유의사항을 안내했습니다. 도교육청은 수험생들에게 자신의 능력에 적합한 학습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기, 핵심 개념이나 원리를 명확히 이해하고 내용 간 상호 관련성을 파악하며 문제 풀기 등 유의사항을 안내했습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지금부터 어떻게 공부하느냐에 따라 대학 지원의 폭도 확대될 수 있으므로 이번 여름방학을 실질적인 점수 향상의 시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올 2020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응시원서 접수기간은 8월 22일부터 9월 6일까지 12일간입니다. 충청북도 교육청은 지난 7월 19일 교육부가 확정 발표한 2019 개정 누리과정에 따른 교육 현장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다각적으로 현장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만 3세에서 5세 공통 교육과정인 누리과정이 내년 3월부터 교사 주도 활동을 지향하고 유아중심, 놀이중심 교육과정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에 따라 충북교육청은 누리과정 현장 적용 가능성 모색 및 문제점 보완을 위해 개정 누리과정 시범 유치원 두 곳을 선정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아 발달에 적합한 놀이 경험을 통해 미래 사회 핵심 역량을 함양하고 유아기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방과 후 놀이 유치원 50곳을 선정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북교육청 관계자는 2019 개정 놀이 과정은 유아들이 놀이 속에서 성장하고 배울 수 있도록 내용이 구성되었다며 미래지향적 교육 과정으로 유아 교육의 혁신을 이끌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충청북도 교육연구정보원의 2019 학예정보아카데미 교실이 높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번 정보아카데미 교실은 100명을 선착순으로 접수받았는데 신청 당일 1시간 만에 모든 강좌가 정원이 마감됐으며 이 같은 인기는 최근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소프트웨어 교육이 의무화됨에 따라 학생과 학부모의 뜨거운 관심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아카데미 교실은 원내에서 초등학생 4, 5, 6학년은 파이썬 프로그래밍 강좌, 중학생 1, 2, 3학년은 C언어 프로그래밍 강좌 등 총 4개의 반을 운영합니다. 특히 과정별 강사는 도내 충북 소프트웨어 교육 지원단 소속 교사들로 전문성과 열정을 바탕으로 학생들에게 컴퓨팅 사고력 함양을 위해 노력하는 우수한 강사진으로 구성했습니다. 다음은 주요 행사 안내입니다. 교육의 힘으로 행복한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이상으로 활짝 충북 교육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